이거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온 얼굴에 막 다 바르고 이렇게 많이 바르고 이러면 진짜 괜찮아지는 건가요? 페이셜 크림처럼 얼굴에 다 바르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일단은 왜냐하면 양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아이크림은 정말 고농축 크림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쁜 게 많기 때문에요. 저는 소량 발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.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쁘게 여기 눈을 맞춰요. 네. 그래서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요. 정말 약지 손가락 여기에 저는 요 정도밖에 안 써요. 어디 어디? 많이 안 써요. 진짜? 점점 더 찍네요. 눈 하나에 좁쌀 정도네요. 저 이거 양쪽 다 쓰는 양이에요. 굉장히 적게 쓰죠. 그러니까 아이크림도 얼마나 비싸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비립종 같은 거에 원인도 될 수 있다라고 임상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박박 문질러서 바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손으로 약지 손가락으로 톡톡톡톡. 지금 이 정도 돼도 양이 꽤 많은 거예요. 그렇죠? 보이세요? 톡톡톡톡 문질러서 발라야지 이 눈가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데가 눈꺼풀이죠. 예. 눈꺼풀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처지기 때문에 자꾸 눈꺼풀에도 나머지를 조금 발라주세요. 이렇게 좀 발라주시는데 또 주의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세 번째 팁. 눈 바로 아래에다 바르면 눈 깜빡거릴 때마다 아이크림이 들어가요. 눈 아파요. 네, 눈이 예민한 사람들은 눈이 굉장히 따갑고 각막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는 바르지 마시고요. 요 뼈 있는 데 있죠. 이 안화뼈. 그쪽 위쪽을 누르듯이 톡톡톡 문지르면서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